손그림에 대한 건 적혀 있지가 않네요. 이제 슬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중요해서요. 수호가 드라마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나요? 뭐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. 대표님이 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드라마를 진행하는 걸 알면 꽤 많은 감정을 발산하게 될 텐데 전 그때가 기대돼서요.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손님이 와 계시니 남대표! 너 꼭 그랬어야 됐냐? 다스리기에 지금 나 협박하고 난리 났다고! 이성일치 말고 나중에 얘기해. 나중이고 자시고. 야, 너 그렇게 일을 벌리면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? 내가 일을 벌려? 네가 벌린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? 나가드릴게요. 제발 좀 피해주지 말자. 어? 네가 나한테 준 상처는 지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. 아니 지수 씨,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? 살아 무섭게? 아니 뭐야, 뭐 양갱이라도 줘요? 아니, 내원군은 언제 나오나? 아, 근데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온 건데, 저 오늘 아까 원고 쓰다가 피디님한테 엄청 혼났어요. 제 마음을 진짜로 쓰라고요. 제가 뭐 걸리는 거, 신경 쓰이는 거, 뭐 그런 것들요. 근데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건 지소 씨였거든요. 저도 몰랐는데 지소 씨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부터 문을 네 개나 열고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JH 대표님, 지소 씨 어머니는 또 어마무시하게 무서우시고, 무엇보다 지소 씨는 나한테 세상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왜 지소 씨를 안 왔을까? 한 번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? 지소 씨를 만나서 내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. 그리고 다시 글을 쓰자. 그러려고 왔는데 나랑 데이트를 해버렸네. 너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그 마음으로 솔직하게 원고 써. 내가 읽어줄 테니까. 그리고 내일 방송 끝나고 나랑 또 데이트해.